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고품격 요리를 알려주실 최진원입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온 거죠? 네.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요. 자, 신년 특집으로 우리 최진원 선생님의 가문의 비법과 특별한 음식을 맛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장류부터 식초까지 기본 양념까지 만드시는 걸 보니까 더욱더 정성스럽고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요리 재료가 이 홍시예요. 아, 예.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에 양념에도 쓰고 또 달달하게 깊은 맛이 좋아서 어떤, 다양하게, 예, 쓰고 있답니다. 제가 예전에 네. 홍시 도둑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혼자서 네. 계속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걸 먹다가 어느 순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홍시를 많이 먹으면 네. 변비에 걸린다. 아, 맞나요? 잘못된 또 이 잘못된 예 상식을 알고 있는데요. 네. 보면 여기 중앙에 하얀 거 예예 예, 하얀 거 있죠. 요 네. 하얀 것만 제거를 하고 드시게 되면은 변비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아. 그래서 예예 요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있는 요 하얀 거 있죠. 요거. 요것만 없애주면은 전혀 문제 없답니다. 아, 문제 없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문제 없다면 제가 한 입을. 정말 홍시 좋아하시네요. 너무 맛있네요. 네. 저도 홍시 좋아해요. 네. 자, 그럼 이 홍시를 이용해서 네. 오늘 요리를 만들어주신 건가요? 네, 그럼요. 어떤 요리 만들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 홍시를 가지고요. 곰통겉절이를 만들고요. 또 곰통겉절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돼지 불고기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홍시로 맛있는 식사까지 우리 선생님의 손은 정말 금손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재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